예수의 소년 시절. 과월절이 되어 예수의 부모님은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과월절이니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보, 예수 어디 있는지 봤어요? 글쎄, 같이 간 식구들이 많으니 어디 있나 보이질 않네. 아까 보니 형들이랑 잘 어울려 있던데 너무 걱정 마요. 어딘가 같이 오고 있을 거예요. 설마 두고 왔을라고. 그렇겠죠. 친척들하고 같이 있겠죠? 그럼, 벌써 12살이야 12살. 걱정 마요. 하지만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는 부모님은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안 보여요. 사촌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이 녀석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부모님은 아들이 보이지 않자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어요. 사흘 만에 성전에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허허, 이 어린 녀석이 참 대단하구만. 너희만 어릴 뿐이지 우리랑 같은 학자야, 학자.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했어요. 이 녀석아, 이렇게 애를 태워 너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데.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얼른 따라와, 집으로 가자. 예수는 부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서 저런 걸 배운 거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어요.